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새끼를 때리고 있는 한 마리의 커다란 물소가 어느새 뒤에서 갑자기 공격해오는 수사자 두 마리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드는데요. 수사자들은 거대한 물소의 덩치에도 겁먹지 않고 차례대로 달려들며 어미 물소를 공격합니다. 어미 물소가 뿔을 들이밀며 위협했지만 한 마리 사자는 측면에서 달려들어 어미 물소의 목을 문채 늘어지고 다른 한 마리 수사자는 어미 물소의 약점인 척추를 문채 옆으로 물소가 쓰러지도록 체중을 실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어미 물소는 사자들을 떼어내려 빙빙 돌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거대한 성체 물소라도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새끼 물소가 어미를 보호하려는 듯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이 새끼 물소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